여러분 안녕하세요. 2017 대여부서 관광 중고 진행을 맡고 있는 이영성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핵심 표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A입니까 아니면 B입니까는 선택의 부분 어떤 패턴이 있었나요? A 하이실 B 물음표 정리했었고요. 두 번째, 시 什么什么마 뭐뭐입니까 라는 패턴을 정리해봤었죠. 세 번째, 가우스 동사 뒤에 사람이 오고요. 내용을 연결했을 때 누구누구에게 어떠어떠한 내용을 알려주라는 수요 동사 패턴 정리해봤었습니다. 전치사 짜이 뒤에는요, 장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연결해서요, 일정이나 일시를 표현할 수도 있었고요. 다음 다섯 번째, 뭐뭐 해도 될까요? 라는 상황에 허락, 허가를 구하는 패턴 어떤 게 있었나요? 거의 什么什么吗? 이렇게 정리해봤었죠. 여섯 번째, 몇 시에 뭐뭐 합니까? 라는 패턴은요, 지디엔 동사, 지디엔 동사 이렇게 정리했었고요. 마지막 일곱 번째, 즐거운 뭐뭐 되세요라는 문장 패턴은요, 주닌 뒤에 기념일, 특정일이 오고 문장 맨 끝에 유쾌하다는 단어 유이콰이 이러한 패턴 결합을 정리해보라 그랬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도 재밌고 유익한 중국어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회화를 공부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문법들을 차근차근 정리해보는 생생 문법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3번째로 정리할 문법 내용은 바로 시간부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구조조사에 대해 배웠었죠. 구조조사라 함은 단어와 단어 사이에 쓰여서 그 어법적 관계들을 도와주는 말이라고 책에는 쓰여 있습니다만 쉽게 말하면 더, 더라고 읽혀지는 세 가지 단어를 말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한번 다시 한번 쭉 정리해 본다면 첫 번째, by the 뒤에 명사가 와서 그 명사를 꾸며주는 관용어를 이끌어주겠죠. 그 다음 to the가 왔을 때는요, 동사 앞에 쓰여서 앞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을 부사화시켜준다 이렇게 정리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런던은 수로 뒤에 쓰여서 보어를 연결해주는 역할 이렇게 정리해봤었죠. 자, 그럼 오늘은 시간 부사에 대해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어의 시간 부사라면요,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가 수로 앞에 오는 것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왜? 부사는 수로 앞에, 보어는 수로 뒤에. 쉽게 말해 부사는 수로 앞에 오면서 우리말에 뭐뭐 하다와 같이 말을 붙여서 이루어진다면 부사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중요 시간 부사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찌우. 찌우는 예정보다 빠른 어감, 즉 곧, 즉시란 의미로 사용되고요. 두 번째, 차이. 예상보다 예정보다는 느린, 늦은 어감에 쓰이는데 이때 해석할 때요, 이제서야, 그제서야 어감이 바로 차이에 해당되겠죠. 세 번째, 마샹. 만류의 타자마로 바로 떠난다라는 곧 또는 바로라는 시간 부사를 배우겠고요. 콰이 什么什么了, 콰이와 러가 만났을 때 곧 뭐뭐 할 것이다라는 미래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정짜이가 동사 앞에 쓰였을 때는요, 지금 뭐뭐 하고 있다라는 진행을 의미할 수가 있겠고요. 이징 什么什么了, 이미 벌써 뭐뭐 했다라는 완료 표현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중요한 것이 바로 또란 단어인데요. 또는 모두란 뜻의 뜻을 취하는 범위 부사도 있지만 또 什么什么了, 또와 러가 만났을 때에는요, 이미 벌써 뭐뭐 했다라는 완료의 의미도 있다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깡 또는 깡깡이라는 단어는 방금 막 뭐뭐 했다는 완료 표현을 사용될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정징 동사 꾸어, 일찍이 예전에 뭐뭐 한 적이 있다라는 과거의 경험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종라이 메이 동사 꾸어, 여태까지 지금까지 뭐뭐 한 적이 없다라는 과거의 경험, 이렇게 정리해 보면 도움이 되겠죠. 자, 어떠셨나요? 무작정 문법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회화와 마찬가지로 이해하면서 그리고 하나하나 정리해보면서 차근차근 배워보는 건 어떨까요?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중요 표현들을 하나하나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13강 홀수강 시간이라서요, 당연히 다섯 글자 이내로 누구나가 툭툭 던져서 말할 수 있는 핵심 중국어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출발!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가족이십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是一家的吗? 자, 중요한 패턴 是什么什么吗? 뭐뭐입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가족이라는 말은 두 가지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자人, 한 가족의 사람, 이렇게 읽어볼 수가 있겠고요. 이자的,
한 가족의 것, 이렇게 무리로 이해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라는 문장, 지우덩러. 자, 우리말 한적 오래 굴자 용법은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시간이 오래되다는 형용사로 쓰여요. 그래서 우리가 회화에서 자주 봤었죠. How do you 부젠? 아주 오랫동안 못 만났네요. 즉, 다시 말하면 오랜만입니다는 인사말이었습니다. 만약 이 지우가 동사 앞에 쓰였을 때는 오랫동안이라는 부사로 쓰여서 오랫동안 뭐뭐 하다라는 뜻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다. 이걸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문장 봤더니요. 창가 쪽 좌석이 없습니다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메이요 카오 추앙더. 자, 뭐뭐시 없다라는 말은요. 없다 뭐. 그래서 무조건 맨 앞에 뭘 던져라? 메이요. 던져놓고 시작하겠죠. 창가 쪽이란 말은요. 창가에 기대어 있는 것, 기대다, 창가, 뭐뭐한 것. 이러한 패턴으로 카오 추앙더. 이렇게 만들어볼 수가 있는데 이때 중요한 단어가 바로 카오겠죠. 카오의 뜻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대다라고 사용돼서 창가 쪽, 보톡 쪽 할 때 이렇게 사용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믿다, 믿을만하다는 동사로 쓰여서 커커라는 문장, 믿을만하다 이렇게 활용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좌석이라는 단어는요. 쪼웨이라는 단어 사용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생략된 형태로 봐도 무방하겠죠?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맡기실 짐이 있나요? 라는 네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요 투어 윈더 싱리마. 자, 뭐뭐시 있나요? 라는 말은요. 있다 뭐까라는 결합이 되기 때문에 요 什么什么마 이러한 패턴 확인해 보시고요. 공항에서 짐을 붙이다 라는 말은요. 맡겨서 운반하다. 즉, 맡기다, 운반하는 동사를 합쳐놓은 투어 윈 동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맡기실 짐이라는 말은요. 붙이는 짐이라 그래서 맡겨서 운반하는 짐, 그 사이에 덜을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투어 윈더 식리 이렇게 만들어봤을 겁니다. 다섯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수화물표를 달아주세요라는 문장, 지상 식리표. 자, 달다라는 단어는요, 매달한 동작이겠죠. 어떠한 동작이 사물에 꽉 부착시키는 동작일 겁니다. 이때 쓰이는 동사가 바로 찌라는 단어가 보이는데요. 안전벨트를 매다라는 말은요. 찌, 안전, 따이 이렇게 사용되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동사 뒤에 나와 있는 윗상자 상이 보일 겁니다. 중국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쓸모없는 글자가 없다는 거겠죠. 이때 동사 뒤에 따라붙는 상은 부착, 즉 떨어져 있는 것을 붙이는 동작에 쓰인다. 이렇게 설명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머뭇을 닫다라는 말은요. 관상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겠고요. 뭐뭇을 매달다란 말은요, 지상 이렇게 사용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화물표라는 말만 확인하시면 되겠는데 수화물표는 짐표라 그래서 식리표 이렇게 만들어봤을 겁니다. 자, 여섯 번째 문장 봤더니요, 수화물표를 떼어주세요. 반대된 동작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취샤 식리표. 자, 뭐뭇을 떼다라는 동작은요, 붙어있는 것을 떼다, 즉 잡아당기다라는 동사가 필요할 겁니다. 이때 쓰이는 동사가 바로 쥐동사인데요. 이때 동사 뒤에 시야가 보이네요. 마찬가지입니다. 붙어있는 것이 떨어져 아래로 내려오다. 그래서 뭐뭇을 벗다라고 했을 때는요. 투어 시야라는 동사가 보이겠고요. 뭐뭇을 떼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쥐시야 이렇게 활용해 보면 되겠죠.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일곱 번째 문장입니다. 저에게 신분증을 보여주세요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게이워 칸칸 신분증. 자, 게이라는 동사 뒤에 사람이 오고 동사가 왔을 때에는요. 누구누구에게 뭐뭐하다는 패턴을 이룰 수가 있을 겁니다. 이때 칸칸 동사 중첩이 왔는데요. 중첩되는 동사, 즉 두 번째 동사는 경성 처리되어진 특징도 있고요. 그 의미는 좀 뭐뭐해보다는 가까운 미래 시도를 나타냅니다. 이때 같은 표현으로는요, 중첩되는 동사 사이에 한 일자가 들어가거나 또는 동사 뒤에 이시작하는 표현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개의 사람 칸칸이라는 문장은요.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좀 보여주다라는 유용한 패턴으로 활용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신분증이란 말도 두 가지로 사용될 수가 있는데 한자 그대로 신분증, 신분증명이라고 사용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정지엔이라는 두 글자가 사용될 수가 있는데 증명하는 문건이라고 활용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덟 번째 문장입니다. 짐이 몇 개 있으십니까?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이어우 지거 식리. 자, 숫자를 물어보는 의문사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지, 몇이라는 뜻으로 쓰여서 10 이하의 수를 예상해서 물어볼 때 사용됩니다. 이때 반드시 뒤에 양사를 취해야 되는 특징이 있었죠. 이거와 비교되어지는 두어샤, 얼마라는 수의 제한도 없고요. 양사를 취할 수도 안 취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의문사를 사용했을 때 문장 맨 끝에 막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아홉 번째 문장입니다. 확인할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이 문장 읽어볼게요. 덩, 따오, 추에른. 자, 동사 뒤에 따오가 왔을 때 시간, 장소가 오는데요. 이때는 뭐뭐 할 때까지 또는 언제 언제까지 어디 어디까지 뭐뭐 하다는 표현으로 사용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뭐 할 때까지 기다려란 말은요. 덩, 따오, 주르륵 활용될 수가 있겠죠. 이때 확인하단 말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말 한자 그대로 확인이라고 쓰면서 읽을 땐 어떻게? 최런 이렇게 읽어준다. 이렇게 활용하면 되겠죠?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열 번째 문장입니다. 여기를 읽어주세요.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징도 이샤. 뭐뭐해 주세요. 문장 앞에 뭘 던져라? 징 던져두고 시작하겠죠. 동사 뒤에 이샤가 왔어요. 많이 있었죠. 좀 뭐뭐해보다라는 의미를 취하는데 동사 중첩 여관과 똑같다 설명했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바로 읽다라는 동사일 겁니다. 먼저 두, 우리말에 읽을 독자로 쓰이는데요. 눈으로 읽다라고 해서 독서할 때 많이 쓰이죠. 두 번째, 니엔이라는 단어는요. 소리내서 읽다라고 해서 불경을 읽다라는 연불이라는 단어를 예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1번째 문장입니다. 제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원래 确认一下. 자, 이때 중요한 것은 주어 뒤에 라이가 왔어요. 이때는 누구누구가 뭐뭐시라는 행위 주체에 쓰이는데요. 내가 라는 문장, 원래 너가 라는 문장, 닐라이 이렇게 활용해 볼 수가 있겠죠. 이때 라이라는 동사용법 중요합니다. 먼저 라이라는 단어는요. 오다란 동사로 쓰일 수도 있지만 이와 같이 동사 뒤에 라이가 왔을 때는 말하는 사람 쪽으로 다가오다란 방향보로도 쓸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요. 주어 뒤에 라이가 왔을 때 누구누구가 뭐뭐시란 행위 주체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역할이 뭐냐 봤더니 영어의 두와 같은 하다라는 대동사로 쓸 수가 있다는 거 꼭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석의 핵심 코너 가겠습니다. 아하, 아하, 아하. 자, 12번 문장입니다. 본인이 직접 와야 합니다.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야오반란 친즈라이. 자, 조동사 야오가 동사 앞에 쓰였을 때 그 어감은 두 가지였죠. 뭐뭐 하려고 하다는 의지가 있었고요. 뭐뭐 해야만 한다는 당위가 있었습니다. 이때 본인이란 말은 우리말 한자 본인 그대로 읽어쓰고요. 읽을 때만 반란 읽어주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친즈라는 단어가 보일 거예요. 친즈라는 것은요. 친이 스스로 직접이란 뜻으로 쓰여서 동사 앞에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친이 직접 쓰다란 말은요. 친즈시에 이렇게 사용될 수가 있겠고 친이 직접 오다란 말은요. 친즈라이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겠죠.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13번째 문장입니다. 3번 카운터로 가주세요.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따오 산하오 꿰이타이. 동사 따오 용법은요. 첫 번째 도착하다는 뜻으로 쓰였을 때 뒤에 장소 목적을 연결하겠죠. 두 번째 어디 어디까지란 뜻으로 쓰였을 때 시간이나 장소도 연결할 겁니다. 세 번째 한 장소 내에서 움직여 어디 어디로 오다 가다란 동사로도 쓰일 수 있겠고요. 이때 중요한 건 바로 두 번째 단어인 하오 용법입니다. 하오란 단어는요.
첫 번째 날짜를 의미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번호, 세 번째 호수, 치수에도 쓰이는 유용한 단어입니다. 자, 세 번째 살펴볼 단어가 바로 카운터란 단어인데요. 카운터란 말은 계산대, 즉 창구라는 말로 사용될 수가 있는데 보통 돈이든 괴짝을 놓아두는 책상이라 그래서 어떻게 읽어볼까요? 다 같이 꼬에이, 다이 이렇게 만들었겠죠. 자, 14번째 문장입니다. 트렁크를 열어주세요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다 카이 싱리샹. 자, 동사 뒤에 카이가 왔을 때는요. 분리, 이탈, 붙어있는 것을 떨어뜨릴 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펀카이, 불리하다는 동사로 사용될 수가 있었고요. 다 카이, 열다란 동사로 활용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트렁크라는 말은요. 짐을 넣어두는 상자라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싱리샹 이렇게 결합했겠죠. 자, 마지막 문장이 보입니다. 15번째 문장인데요. 줄을 서서 기다려주세요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칭, 바이, 뚜에이, 덩, 호. 자, 뭐뭐해 주세요 문장 앞에 뭘 던져라? 칭, 던져두고 시작하겠죠. 줄을 서다라는 말은요. 줄을 지어 서는 무리, 대오를 만들다 그래서 바이, 뚜에이 이렇게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두 줄로 서다라는 말은요. 줄을 지어 두 개의 대오를 만들다 그래서 바이, 량것, 뚜에이 이렇게 활용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기다리다는 표현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단순히 기다리는 동작일 땐 한 글자 쓰여서 덩 이렇게 활용될 수가 있겠고요. 여기 나온 단어처럼 순서를 지키며 기다리다라는 말은요. 덩호라는 두 글자를 사용합니다. 보통 공항이나 은행, 지하철, 기차 등에서 자주 사용될 수가 있겠죠.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핵심만을 콕콕 짚어봤는데요. 오늘 배운 중요한 표현은요. 첫 번째, 동사 뒤에 상이 왔을 때 떨어져 있는 것을 붙일 때 쓰이는 부착의 어감이었고요. 두 번째, 동사 뒤에 시야가 오게 되면 붙어 있는 것이 떨어져 아래로 내려오다는 방향을 의미했었습니다. 세 번째, 개의 뒤에 사람이 오고 동사가 왔을 때에는요. 누구누구에게 어떠한 동작을 하다라는 유용한 패턴을 정리했었고요. 네 번째, 신분증이란 말은요. 한자 그대로 신분증이라는 신분 증명도 되지만 두 번째, 두 글자로 쓰였을 때 정진, 증명하는 문건, 이것도 활용될 수 있었죠. 다섯 번째, 동사 뒤에 떠가 왔을 때 시간, 장소를 연결할 수가 있는데 언제, 언제까지 뭐뭐하다는 시간과 어디, 어디까지 뭐뭐하다는 장소 표현 두 가지로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주어 뒤에 라이가 왔을 때 누구누구가 뭐뭐시라는 행위 추출을 활용될 수 있었고요. 마지막 일곱 번째, 동사 뒤에 카이가 왔다, 붙어있는 것을 떨어뜨릴 때 쓰이는 분리, 이탈의 어감이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웃으면서 만나요. 자, 이젠!